실수로 그거 들고 왔네요. 그 주물력 1 들어있는 거. 뭐 크게 상관없긴 한데. 자, 이번엔 한번 탑 급을 플레이를 해볼 건데, 어제죠? 1월 16일날 트레이스 선수, 이제 지네어의 트레이스 선수가 탑 그레이브즈 좋다 하면서 사용을 했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탑 급우가 진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으면 말고. 물론 제 손이랑 트레이스 선수 손이랑 다르긴 한데 소환사가 다시 그래도 연결되었습니다. 좋으면 좋게 되겠죠? 30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레이브즈로 라인 서는 건 처음이에요. 정글로는 한 3, 4번 정도 가봤는데 라인 그레이브즈가 안 좋은 점은 뭐 일단 사거리가 굉장히 짧다? 다른 원딜에 비해서? 다른 원딜은 거의 최소 사거리가 한 여기까진 되거든요? 근데 사거리도 일단 짧은 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관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니언 파밍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뭐 각도만 잘 잡으면 미니언 파밍 정도는 쉬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연막탄에 그래도 다행인 게 개수가 있긴 하네. 요즘 새채 탑이라 불리는 피오라 상대로도 라인전이 괜찮을지. 일단 초반 딜교환은 이겼고요. 정글이 마스터이 빠르게 2레벨을 찍고 앞으로 나가서 견제를 합시다. 잘하라고 치. 아뷰. CS 파밍도 이 정도면 일단 굉장히 준수한 편인 것 같고요. 아우, 진짜 파밍하긴 어렵네. 아우, 이 눈치 싸움 하는 거 봐. 잠깐만. 내가 왜 저거 못 봤지? 집중을 못 하겠다잉. 아, 이거 피오라 라인전 상대하기가 왜 이렇게. 아, 역시 피오라는 진짜 아직까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 저 너프 안 시켜요? 저 너프 좀 시켜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응수로 돌아오는 딜을 막아서 좋구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자, 라인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죠.
어차피 마스터이가 타 와도 다이브를 하면은 그레이브즈라서 쉽게 안 죽으니까 이 상태로 라인 유지하면 필요로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벽 쪽에서 아우 그냥 라인 빨리 밀고 집을 한번 갔다 올까? 오케이. 아 이러면은 그냥 차라리 여기까지만 하고 집을 한번 갔다 올게요. 이거 입히면은 마스터 이거 오면은 무조건 죽거든요. 얘도 집 갔다 오는 것 같네. 아니요 이번에 저한테는 정보가 없습니다. 세 개를 살 바에는 그냥 톱날 단검 하나를 사고. 어? 이건 근데 미니언 많아서 내가 이득이지? 아오 저 큐만 맞았으면 킬인데. 웃지마. 쟤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한데. 아 왜 이러세요. 아우 아 진짜 왜 이래 나한테. 아! 와이타. 역시 나는 탑을 쓰면 안 돼. 차라리 미드를 가든가 해야지. 그브 탑 쓸만한가요?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잘만 쓰면 좋은데 잘 못 쓰니까 안 좋다고 하겠죠 사람들이. 왜 대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밴을 하라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니면 피오라가 워낙에 좋다던가. 내가 봤을 땐 탑급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피오라가 원체 좋은 거야. 좀 응수가 너무 사기야. 응수가 근데 이건 진짜예요. 응수가 탈진도 막는다며.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탈진 그거 막는다며요. 탈진 막는다는 거 보고 진짜 순간 개깜짝 놀랐다. 이거 레드 나왔는데 마이가 아래쪽으로 잡았거든요? 오케이. 아 근데 마이가 계속 왜 탑을 봐주지? 굳이 탑 안 봐줘도 나 힘들텐데. 일단 블루 먹었으니까 이젠 스킬 계속 써서 한번 압박 넣어볼게요. 뭔 딜이세요. 아이 피오라가 무슨 탑에서 1.5티어야. 저거는 0.5티어지. 저게 어떻게 1.5예요. 1.5는 피들이랑 비슷한 급이라는 거야. 피들이 정글 1티어는 절대 아니고 1.5티어 정도 돼요 피들이. 근데 저게 1.5라고? 에이 말도 안 돼. 0티어에 속해요 얘가. 이 사람들아 저 정도면 0티어지. 라인 유지력 좋지. 아 좀 그만 좀 오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설마 여기 있을까? 아, 와드 죽이 되게 힘드네. 어, 잠깐만. 어, 어제 트레이스 선수도 이렇게 낚시하드만. 아, 역시 낚시하니까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해야죠. 내가 일부러 여기다가 화약 육류를 쓴 거예요. 쓰면은 피우라가 당황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어? 그걸 노리고 제가 일부러 벽에다가 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 근데 딜은 진짜 세긴 세다. 포탑은 계속 남겨놓고 숨쉬게 망치랑 신속의 장화 사서 갈게요. 이게 요즘 진짜 이 버디버디 신발이 되게 인기가 많지만, 어제 제가 롤챔스를 보면서 야호! 와, 딜은 쎄. 좋아, 좋아, 좋아. 방금 전에 벽 쪽에다가 쓰는 거 보셨습니까? 딜은 쎄다잉.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나가서 이 데미지는 약한데 이 돌아오는 데미지가 진짜 두 배란 말이에요. 두 배. 보시면은 115 플러스 49인데 뒤에 돌아오는 거는 325 플러스 79예요. 거의 한 3배지? 3배 데미지다 보니까 진짜 이거 지형만 잘 이용하면은 그레이브즈는 개사기예요. 지형만 잘 이용하면은. 오, 선 심연의 올 카탈이나? 라인 클리어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뭐지? 왜 갑자기 나한테 궁 쓰고 달려오려고 했던 거지? 야, 내가 뭐 어떻게 갈 수가 없는데? 야,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뭐 그래도 탑에서는 난 계속 이득 보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거죠. 어? 핑크 하드라서 못 벗어나는구나. 여기서 그걸 갔어요. 스테락의 도전을 가고 그 다음에 스테락의 도전을 가고 그 다음에 고속연사포를 갔었거든요. 트레이스 선수가. 알레오님 반갑습니다. 아, 형 근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피들이 똥챔이라 버린 게 아니고 피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3픽이고 랭가가 2픽이었는데 자기가 정글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글 줬어요. 몸 좀 사려. 축포를 들어라. 제압되었습니다. 와, 딜보소. 지금 피드 말하지 않았나? 루네메아리 때문에 좋아요.
다만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 걸 뿐이야. 아, 조졌다. 안 돼! 아. 퀸 노힐이야! 퀸 노힐이야! 어흥! 그렇지. 스킬만, 아, 스킬 쓸 만화만 있었으면은 잡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순간 딜은 방금 전에 확인하셨죠? 땅땅빵땅 하면은 다 죽는 거? 진짜 땅땅빵땅이야, 땅땅빵땅. 다 녹여버린다. 게다가 이게 탑 그레이브즈가 OP인 게 탱템을 안 가도 기본 패시브, 기본 패시브에서 딴 걸로 바뀌었나? 어, 이걸로 바뀌었네요. 이 스킬을 쓰면은 방어력이랑 마법 저항력이 올라가. 이러니까 약간 탱템 한두 개만 둘러줘도 딜이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죠. 아우! 탱템을 한두 개만 둘러도 딜이 나와. 아, 딜도 나오고 탱도 되고. 뭐야, 아우! 하필이면 끌어도 이걸 끄냐. 아, 이거 내가 잡을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트론드리안 너랑 1대1 쓰면 지지 않냐? 애들이 참 재밌게 게임을 잘해. 야, 이거 내 거.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 자, 집에 가서 스테락의 도전을 들고요. 어, 뭐야. 빵! 축포를 들어라! 야, 딜 보소. 재밌어, 탑급으. 한번 빠지지? 들어와! 들어와! 벽 쪽으로 붙어서 가! 뭐야. 어, 이건 살짝 무리하니. 뭐야, 왜 8레벨이에요? 뭐지, 왜 레벨이 8레벨밖에 안 돼? 텔 탈 곳이 없다, 텔 탈 곳이 없다! 아유. 카카로트님 반갑습니다. 아이, 텔 타고 싶었는데 탈 곳이 없네. 뭐, 탑급은 처음인 거 치고 이 정도면은. 아, 블루 내가 먹고 싶다. 이게 템을 이렇게 가면은 진짜 탱도 되고 딜도 되는 완벽한 챔피언이 되다 보니까. 아, 여기서 CC기만 딱 있으면 진짜 완전 최정상급이네. 오케이! 귀향 끊었지롱. 이거를 이렇게 겹치게서 때리면은. 아, 안되네. 보통 겹치게서 때리면은 가끔씩은 저 둘 다 다발로 막을 때도 있던데. 20분 지났어요!
파괴했습니다. 쟤 뭐야? 어우. 축포를 들어라. 어. 아, 뭐 딜량은 안 봐도 1등이